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은 각각 여러분의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알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면접에 가서는 특히나 질문 자체에 대한 의도 파악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딱 마무리 됐을 때. 네. 친절한 솔씨. 와, 박수 보내주세요. 친절한 솔씨. 너무 좋다. 앞으로 별명으로 친절한 솔씨라고 해드릴게요. 네. 다음 선생님. 저는, 춤추고 노래할 때 정말 신나요. 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와. 근데,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이윤을 창출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면접에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갔을 때, 그죠? 원하는 대답을 해줌으로써, 아, 적격한 인재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가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가시고, 자. 첫 번째, 네, 큰 목소리로. 군대 가네, 군대. 네, 자. 자. 책임감 있고, 여쭤볼 수 있어요. 와, 여러분, 박수. 오! 훌륭해. 바로 내일 취업할 수 있겠어요. 훌륭해요. 이 마인드 칭찬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자. 강한 멘탈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선사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대단하셨어요. 아, 우리 선생님 잘하셨어요. 자. 저는. 아, 대단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봐? 아이고. 네, 어떻게 하지? 자, 박수 보내주세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아주 아주 잘 되실 분들이에요.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가진 강점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걸 어디다 쓸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겠죠. 근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은 각각의 키워드마다의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기업에서 원하는 진짜 자기소개서예요. 와, 이분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을 얼마든지 거기다 녹여서 쓸 수 있겠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다 유기농. 그래서 거기서 골라 잘 쓰면 정말 훌륭한 음식이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 와, 깔끔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와, 좋아요. 자, 그냥 우리 선생님 하실래요? 네, 할게요. 이번엔 하실래요? 네. 늦게 하니까 안 되겠어요. 맞아, 맞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네. 갈등에 대한 대처 능력과 네. 과정을 배우면서 느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다음 우리 짝꿍. 제가 들어왔는데, 네. 결국 제가 느낀 건 취업도 결국에는 상관의 배려, 이해, 소통에 가장 영향입니다. 아, 어려워하지 말자. 어려워하지 말자. 맞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과정 정리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나서 과정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야 아, 오늘 내가 뭘 했구나, 이것이 딱 명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됩니다.